이제 102쪽 구호를 한번 읽어보지요. 구호는 통이니 선호도의 후손이 대사극이라야 성우로다. 구호이 통어 이로되 이위 삼사 이양소격하니 오차 이의직 리승고로 불승분억하야 지여호도라 연이나 사불승정하야 수비소격이나 종필득합구로 후소야람. 대사극상우는 오여이 정응이연을 이양이 비리격타라니 필용 대사 극승지라야 내 특상우야람. 운 대사 운 극자는 현이양지 강자람. 구호 군미로대 이효의 불취인군 동인지의자는 개오천이산일로 응어이하야 이실기충정지덕하니 인군이 당여천하 대동이연은 이독사 일인하니 비군도야옴. 우선격즉 호도하고 후즉 소하님 신은 산일지 정이요 비대동지체야람. 이지체하에도 상이동어 종으로 위인거든 황인군호암. 오기어 군도에 묻히고로 갱풀언 군도하고 이명 이인 동심하여 불가한 격지의람. 계사에 운 군자지도의 혹출혹처하며 홍무호거남 이인 동심의 기판금이라하니 중성소동의 출처어묵이 무부동하니 천하 만능 간야람. 동자는 일야람 일불가 분이니 분내이야람. 일가이 통금석하며 모수화야 무소불능입고로 운길이 단금이라 길이 짐이고로 성인이 천지말 동심지연이 기취열안이러니 위기연이 의미심장아람. 오는 강중정하고 이유중정이여
마음으로 상응하님 동심자야루데 이위 삼사수격하야 부득이 동이남 연이나 의리소동에 물부득이 간지고로 유차상이라 연이나 유기 유약이 삼사강강구로 필용태사이승지연 후에 득상우야람 상알통인지선은 이중지겨우 대사성우는 언상극야람 선소이호도자는 이중성이직구로 불승기 품절이었냐님 수기적이 강강하야 지용대사남 연이나 의직이승하야 종능극지구로 언능상극야람 상극은 미능승이니 견이양지 강야람 지근 미이지기람 언뜻 보기에는 그 유기효의 짝꿍은 부효잖아요. 근데 유기효는 음이고 부효는 양이면서 두 효가 다 중도도 맞추고 정도도 맞췄어요. 그러면 짝짝꿍 진짜 잘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람들과 대동단결하는 그런 시점에 임금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는 그 여자만 자기 혼자 챙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은 좁은 거지. 그건 군주의 대동단결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효가 좋은 게 아니고 뛰는 효예요. 좋은 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호는 동인이 선 호도의 후소야. 이건 일반 사람들이 경우예요. 동인 남과 같이 하려는 그 구효 입장에서 선호도 먼저는 호통을 치고 도자는 울도자예요. 크게 호통도 치고 막 소리내서 울다가 후순이 뒤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저와 그 빙글에 웃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그러니 대사 극이라야 큰 군사로서 극 이겨야만 상으로다. 원래 정은 관계에 있는 유기효를 이제 군사를 써서 승리해야만 그 자기 짝꿍을 만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점을 쳐서 구효가 동유로 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울다가 뒤에 웃는 이게 좋은 조짐은 보이지만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군사들을 동원하지 못하면 근데 그 군사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지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이기려면은 그런 걸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갖춰지지 못했다면 끝내 성취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상입니다. 구호 동어 이로대 구호효가 동어 이 본래는 이효하고 같은 마음, 같은 위치, 같이 가는 건데 위, 삼사, 이양, 소격하니 삼효와 사효, 그 두 양효가 격, 가로막는, 담장처럼 가로막는 바가 되었어. 그 이효, 두효 때문에 가로막힘이 되었으니 오, 자, 이, 의직, 이승구로 근데 오효가
자이라는 것을 어떻게 써가지요? 자는 스스로, 이 자는 생각하기 자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리가 굳고 이치가 이길 것 같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의리상 자기가 옳고 이치상 승리할 것 같단 말이에요. 승리한단 말이죠. 고로 불승분옥하여. 내가 이게 의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이치상 분명히 이런 것인데 왜 못 만나게 되는 것일까 해가지고 거기에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리의 격분에서 분옥을 이기지 못해. 그 분자는 성질날 분자고 억자는 억제하는 거죠. 성질나고 억제, 이 억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어 호도. 그래서 심지어는 호통을 치고 우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사불승정하야. 이 사악함은 정도를 이기지 못해요. 이치예요. 그래서 수위수격이나 비록 지금 삼요와 사요가 간격으로 이렇게 갈라놓고는 있지만 종필특합고로 끝내 반드시 구호효하고 유기효는 끝내 합치가 되기 때문에 후소야라 뒤에는 웃는다라는 말로 나왔다 이거죠. 대사극 상우는 큰 군사로 이겨야만 서로 만난다라는 것은 오여이 정응이로되 오효와 이효는 정응관계에 있지만 이양이 비일이 격탁하니 그 삼효와 사효 그 두 양이 이치가 아닌데 간격으로 막고 있고 그 빼앗고 있잖아요. 둘이 만날 기회를 뺏고 만날 거리를 뺏고 만날 마음을 뺏고 있어요. 그러니 필용 대사극 승질하여 내득 상회하라. 반드시 대사 크나큰 군사들을 써서 극승지 그 이겨내야만 내득 상회하라. 그래야만 서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운대사 운극자는 대사라고 말하고 이길 극자 극이라고 말한 것은 견이양지 강렬하. 저두 양효가 얼마나 강성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구호 군의 효의 불취 인군 동인지 의자는 구호효는 분명코 군주의 위치지만 이 효에서는 인군이 사람과 같이 하려는 그 의리를 취하지 않은 것은 어디냐는 거지, 이유가? 개, 오, 전, 이, 산일로 응어 이하야. 되게 오효가 오로지 사사로운 감정, 즉, 사사로운 친분으로서 저 유기호하고 응해서 실기 중정 이렇하니 그 중정의 덕을 잃어서 잃었으니 인군이 탕여 천하 대동이연을 임금이라고 하면 마땅히 온 천하 사람들과 크게 같이 해야 되거늘 독사일이 나니 홀로 사사로이 한 사람과 더불어 지내고 있으니 비건도야. 그것은 임금의 도가 아니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누구,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을 다 챙기고 해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김 모시기, 박 모시기, 그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사로이 챙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런 위치지요. 우, 선격즉 호도하고, 또, 먼저는 이 간격 가로막혔다고 해서 호통을 치고 울부짖다가, 후, 우즉 수환. 진날 만나게 되니 빙글에 웃는 것은 시 산일지정이요. 이것은 사사롭게 친하는 정이고 비 대동지체라. 크게 같이 화합하는 그런 체가 아니더라 이거죠. 이지 제하에도 상, 이, 동어, 종으로 위인커든. 저 이후에 가보면은 그 자기 종족 내에서 자기 문안 내에서만 친한 것도 인색하다라고 여겼잖아요. 그렇거든. 하물며 인군호야. 인군호와.
하물며 임금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오 기여 군도에 오효가 이미 군주의 도에 묻히고 취할 바가 없어. 고로 갱 불언 군도하고 다시 군도를 말하지 않고 이명 이인 동심하야. 거기서 뭘 말했냐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한 것을 밝혀서 불가 간격제이라. 간격지의라고 할 때, 간 자는 이간질할 간 자고요, 격 자는 갈라놓을 격자를 써가세요. 이간질로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그 의리를 말한, 밝힌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갈라놓을 수 없다, 즉, 이인 동심, 이거, 이말 있지요? 그 말을 부연 설명을 했어요, 기사전에서. 군자 지도 혹출혹처 홍목호거나 군자의 토가 혹은 나서기도 하고 혹은 머무르기도 하며 혹은 말없이 잠잠히 있기도 하고 혹은 말을 건네기도 하지만 이인 동심에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길이 단결이라 하니 그 날카로움이 금덩어리를 자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중성소동에 여기 중자는 속중자고 성자는 참들 성자를 써가세요. 마음속에 참으로 소통 함께 하는 바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속마음이 하나가 됐을 적에는 출처 어묵이 무불동하니 출처 어묵에 갖지 않은 바가 없으니 천하 만능 간나라. 온 세상 그 누구도 이간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소동이라는 네 글자가 굉장히 참 의미가 있어요. 동자는 일야라 함께 한다는 같을 동자, 함께 할 동자는 하나가 되는 거다 이거죠. 일 불가분이니 하나가 되면 나눌 수가 없으니 분내야 나뉘어질 수 있다면 두 가닥이 되는 거지요. 일가이 통금석하며 하나가 됐을 땐 금석도 통할 수 있으며 뭐 수하야 물도 풀도 그죠? 물을 뒤집어쓴들 풀을 뒤집어쓴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기 수하는 전쟁을 나타낼 수 있지요. 그렇죠? 어떠한 전쟁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임금과 신하가 하나가 됐을 때는 이겨낼 수 있거든요. 부소 불농 입구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바가 없기 때문에 운 길이 단금이라 그 날카로움이 금덩어리도 자른다라고 했다 이거죠. 새덩어리도 자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인 동심의 길이 단금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길이 짐이고로 그러나 그 이치가 지극히 은미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참지만 성인께서 그거를 찬양해서 말씀하시기를 동심지연이 기취열안이라 하니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은 그 향기가 난초의 향기와 같다라고 했다 이거죠. 이 동심지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는 군주와 신하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 나오겠어요? 사랑해 아니면 잘했어 그래 너만 필요해 이렇게 서로 의지해주고 믿어주는 그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기는 저런 난초라든지 저런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키연이 의미심장나라 이르되 그 말이 의미심장이라고 하더라. 의미가 의는 뜻, 미는 맛, 맛이 심자는 깊어지고 장자는 자라날 장자 점점 깊어지고 점점 그 맛이 더 자라나더라 해야지. 본을 보세요. 오는 강중정하고 오효는 양효니까 강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양효로서 중도와 정도를 지키고 있고 이는 이효는
음이니까 유가 나온 거지요. 유로서 중정의 도로 상응어하 아래에서 구호유한테 상응을 하고 있으니 동심자야라요. 그 구호유하고 유기교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 3사 소격하야. 그런데 3효와 4효에 의해서 이 벽이 쌓여 있어요. 간격이 만들어져서 푸득기동이다. 그 함께 할 수가 없지만 영이나 의리 소동에 의리가 의리적으로 함께 하는 바에 물 푸득이 간직으로 어떤 사물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푸득이 간직 거기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 이간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차상이라 이런 상이 나온다. 연이나 유기 유약하고 그러나 유기효가 유약하잖아요. 음이면서 그러니까 유약이 삼사 강강고로 삼유와 사유는 양이면서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사이 승지연후의 득상호야라. 반드시 많은 군사들을 써서 이긴 다음에 이겨낸 다음에라야 서로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보세요. 상활 동인지선은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먼저는 이 중직이야오. 사실은 거기 선호도라는 그 말을 줄여서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중직, 중심이 곧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분명히 이게 옳은데 사람들이 옳은 것을 인정 못하니까 의리상에 화가 난 거고 대사 상우는 큰 군사로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언 상극이라 서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선소위 호도자는 우선 호통을 치고 울부짖은 이유는 이 중성 이직구로 그 속마음이 참되고 이치가 굳기 때문에 불승기 분절이었냐니 그 분한 이게 분개함과 간절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게 먼저 호통을 치고 울부짖었으니 수 기적이 강강하여 비록 그 대항하는 적이 강하고 또 굳센다 하더라도 지용 대사다. 그래서 크나큰 많은 군사들을 쓰는 데까지 이르른다 하지만 그러나 의직 이승하여 의리가 굳고 이치가 이겨내서 종능 극직으로 끝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언능 상극하라 능히 서로 이겨낸다라고 말을 한 거다. 상극은 서로 이긴다라는 말은 위 능승이니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니 견 이양지 강렬하. 그 두 양효가 삼사효지요. 강한 것을 나타낸 자리다. 여기 고들직자는 이치상 곧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